내일장 시작을 한번 전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오늘도 시장이 밀렸는데 내일도 어떻게 될까요, 지수가? 당분간은 특별한 모멘텀은 사실은 없다라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. 네. 뭐 미국 시장도 그렇고 국내 시장도 그렇고 뭐 조금 엎치락뒤치락 혼조세가 계속 이어질 것 같은데 네. 최근에 이제 뭐 비트코인 하락이라든지 뭐 가상 자산들이 하락하면서 위험 자산에 대한 선호도가 조금 약해진 거 아니냐라고 얘기가 좀 나오고 있고요. 네. 그리고 이제 인플레이션 이슈는 여전히 조금 아직도 논란이 좀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내일은 당분간은 지수보다는 종목이 좀 집중하실 필요가 있고 지수는 아마 3150 사이를 두고 중심을 두고 계속 위아래로 흔드는 그런 형태가 나올 걸로 보이고 있습니다. 그리고 다시 경기 민감주는 또 다시 이제 뭐 원자재 가격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주춤하고 있는 상황이고 하락 가능성도 있다. 뭐 가수요가 좀 있을 수 있다라는 얘기도 나오고 있기 때문에 경기 민감주도 좀 주춤하고 오히려 지금 성장주 중에 조금 좀 핫한 그동안 못 올랐던 종목들 조정을 많이 받은 종목들 위주로 조금 돌아설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. 그래서 뭐 자동차나 엔터나 뭐 메타버스 이런 쪽 관련된 종목들을 좀 주목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. 네, 오늘도 코스피 지수가 3150선 부근에서 등락을 보였는데 내일도 이러한 흐름이 좀 이어질 것 같다라는 전망 주셨고요. 지수보다는 업종과 섹터에 좀 주목을 해야 할 것 같은데 원자재 가격 최근에 좀 조정을 받고 있습니다. 성장주 쪽을 더 보시고 지난주부터 계속해서 모멘텀 이어지고 있는 자동차, 엔터, 메타버스 관련주에 관심 가져보라는 의견까지 들어봤습니다. 자, 차장님 여기까지 오늘 분석 잘 들었습니다. 고맙습니다. 예, 감사합니다.